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거래해 주시는 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그 아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베드에는 74번을 먼저 깔아 볼게요. 꼭 이 색깔이 아니어도 다른 색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저희 신랑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꼭 이 색깔이 아니어도 다른 색을 까셔도 되는데 손님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누디톤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누디톤 위에다가 꽃을 하면 또 조금 가벼워 보이는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 또 계절이 봄이니까 우유빛으로 사용을 좀 해볼게요. 74번이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끝이 거의 나고 있어요. 이건 약간 쟁여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하나씩은 안 사셔서 사시면 두세 개씩 이렇게 사시니까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제가 지금 손이 엉망이에요. 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바쁩니다. 손을 할 시간이 없네요. 자, 손을 할 시간에 유튜브를 하나 더 찍고 그죠? 약속했던 아트를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자, 큐어를 하고 나서요. 꽃을 그리려면 미경화를 한번 닦아주셔야 되는데 클렌저로는 닦지 마시고 알코올 같은 걸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알코올로 한번 닦아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브러쉬가 보면 꽃을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넓은 스타일로 얘랑 얘는 이제 조금 뾰족한 스타일의 꽃, 얘는 거의 작은 꽃들, 흩날리는 꽃들 그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의를 주신 원장님이 이제 포니젤로로 하는 그런 아트를 조금 궁금해 하셔가지고 자, 201번입니다. 201번을 이용해서 얘는 여기다가 바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팔레트에다가 덜어가지고 브러쉬에 조금 축여서 브러쉬에 충분히 앞뒤로 먹여가지고 얘가 브러쉬가 내가 돌리는 대로 딱딱딱딱 색깔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축여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꽃을 만드는데 자, 먼저 제일 가쪽부터 하지 마시고 약간 중간에서 살짝 위쪽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찍어서 돌리고 찍어서 돌리고 자, 제가 여기 위에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돌렸죠. 이제 이게 방향이 사실 왔다 갔다가 다 되셔야 돼요. 왔다 갔다가 다 돼야 손톱의 어느 부분이 되더라도 코너 부분이 되더라도 다 하실 수가 있으셔서 그때 했던 꽃을 그대로 재현은 제가 할 수가 없고 그 제가 지난 거는 다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비슷한 그 테크닉으로 해드릴게요. 색깔은 거기 보면 거의 다 아실 테고 그리고 무슨 색이든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테크닉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꽃을 이렇게 다 조금 크게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쪽에도 이런 작은 꽃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신경 써서 항상 해주셔야 돼요. 자, 꽃을 여기만 조금 분포를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할게요.
보여드린 꽃은 조금 어두운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계열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했던 위에다가 한 몇 잎만 좀 진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확실히 이제 조금 표가 나죠? 그래서 꼭 다 진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만 이렇게 진하게 해주셔도 되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꽃잎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색깔은 211번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211번을 덜어놓고 꽃잎들이 다 플랫하기 때문에 따로 꼭 레이어드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꽃잎이 많이 울퉁불퉁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베이직실을 한번 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여기다가 바로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꽃잎을 조금 더 촘촘해 보이도록 만드는 거라서 약간 양도 조금 더 써주시면서 꽃잎의 크기도 조금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써주시면 좋아요. 중간에 손님이 손에 다 돌려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도 이렇게 90도 정도 돌리는 건 사실 손님 손도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 돌려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브러쉬를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테크닉을 사실상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 어떤 각도에서든 거리실 수가 있어요. 막 할 때 이제 뭐 선을 돌려서 이렇게 한 번에 선을 맞추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완전 손을 돌려가지고 할 수 있지만 매번 연습할 때마다 얘를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하게 되면은 사실상 연습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꽃잎 색깔을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거거든요. 207번, 208번, 223번. 자, 223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리프롱 브러쉬예요. 리프롱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223번을 이렇게 떠서 끝을 약간 모아가지고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꽃잎을 표현을 하는데 살짝 뾰족하게 만들었다가 눌렀다가 자, 이거는 음영을 주는 거라서 막 진하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구나 정도로 여기 위에다가 또 저희가 그 다른 색깔로 칠을 할 거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느낌으로 혼날리는 느낌만 베드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꽃잎만 자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러고 나서 베이직실을 발라줘야 돼요. 자, 큐어를 했고요. 포닝 젤로는 큐어가 되게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위에 어차피 베이직실이 올라갈 거고 얘네들은 얇게 발린 거기 때문에 이
큐어를 막 엄청 오랫동안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베이직실을 하고 나면 얘가 어차피 투명한 애라서 얘가 또 큐어가 잘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듬어줘서 옆이 뚱뚱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제가 그때 수업 때 했던 아트인데 이게 이쁘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세미나 때막 했던 이제 기법 본다고 했던 거여서 막 엄청 예쁘진 않았는데 또 이게 이쁘다고 해주셔가지고 또 신기하고 또 아, 또 이런 게 이쁠 수 있구나 이러면서 그때 수업한다고 막 했던 거여가지고 자, 요렇게 이제 지금 베이직실을 올려서 이제 한번 살짝 이렇게 덮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207번을 가지고 잎을 한번더 만들어 볼 거예요. 조금 더 선명한 잎. 자, 꽃을 조금 이제 침범해서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13호예요. 걸쳐져서 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큐어. 꽃잎을 표현할 때는 사이사이에 꽃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잘 노리셔야 돼요. 꽃잎을 그렸고, 처음에 그렸던, 201번. 201번 여기 지금 짜져 있죠? 요 201번을 가지고 또한번더 꽃잎을 중간에 그려주세요. 자,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은 훨씬 이제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콕 찍어서 싹 빼주고 찍어서 싹, 콕 찍어서 싹 이렇게 이제 잎을 이제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얘가 뭉툰하게 만들어지면은 안 이뻐요. 요즘 워낙에 봄이다 보니까 또 손님들이 꽃도 많이 찾거든요. 요런 아트는 포인트로 한 번씩 해주면 예쁘긴 하죠. 자, 요렇게 해주시고 나서 큐어를 한번 할게요. 자, 그러고 208번 준비를 해둘게요. 208번을 가지고 자, 숏라이너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리프 큐트. 이렇게 리프 큐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자, 꽃잎들을 꽃그 작은 꽃잎들 있죠? 작은 나뭇잎들 그런 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게 좀 생동감 있어요. 색깔이 다 약간
조금 채도 자체가 조금 낮으니까 좀더 생동감 있는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되게 파릇파릇해 보이는 느낌으로 변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딥라이너를 이용해서 8번을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수술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중간에 너무 이렇게 동그라미가 큰게 많으면 안 이뻐요. 작은 게 되게 많은 게 훨씬 꽃같이 보이세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 것보다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은데요? 고정력이 있어서 잘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큐어 전에 해주고 큐어하고 탑. 제가 해외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트랑 여기 아트랑 많이 겹치지 않으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테크닉 이런 걸좀 보여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9시에 해요, 라이브 방송은. 그래서 저희 그 매번 제가 그 메인 보여드릴 때마다 제 아이디랑 보여드리죠. 그 인스타 아이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꼭 보세요. 뭐 제품을 꼭 판매한다, 당연히 판매도 해야죠, 저도. 근데 그거보단 이제 아무래도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좀더잘 사용을 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상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춰서 좀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뻐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 하고 화이트 색깔로 마무리 점만 좀 찍어주고 닦아주면 끝나요. 글리터랑 이런 거 사용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요거는 저희 이제 단골이신 원장님께서 꼭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제 테크닉적으로 좀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트 같은 경우에, 요청하신 아트 같은 경우에는 글리터를 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페인팅으로만 한 거라 가지고 이렇게 페인팅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데다가 중간중간에 허니콤이나 아니면은 샤이니지 같은 거좀 써주셔도 훨씬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해서 이제 아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트는 옆에 뭐 이런 201번으로 프렌치를 한 다음에 이런 걸 포인트로 아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게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아트 되게 예쁘죠? 봄봄이에요, 봄봄.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큐어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손에다가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선이랑 이런 걸안 다듬어서 조금 그거는 떨어지지만,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요런 아트. 되게 예쁘죠? 프렌치나 그라데이션 하고 포인트로 주기 좋은 아트니까 한번 꼭 따라 해보시고요.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저희 궁금한 점이나 주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주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는 여기 다이아미 부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화요일 날 9시에 시청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